후방에서 한 번에 오른발로 아큐쪽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공 연결됐고요. 오른발 한번 들어왔어요. 유희성, 유희성이 계속해서 왼발을 예우하더니 결국에는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유희성의 선제골. 후반 37분 결국 조한FC가 앞서나갑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여기서 머리에 맞지 않고 그대로 흘렀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유희성에게 연결됐습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오른발로 유희성 선수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공 연결됐고요. 아, 오른발 지금 굉장히 센스있게 옆구문을 때리는 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조원FC 연경모, 연경모가 올라왔어요. 정면 들어갔어요. 네, 박민준, 박민준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FC 모현을 이 패배의 수렁에서 구원했습니다. 박민준의 동점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유희성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린 지 10분 만에 박민준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박민준 선수 그 어떤 선수보다 높이 연경모. 떠서 연경모가 올라왔어요. 연결했습니다. 박민준의 멋진 헤더골. 스코어는 다시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선수들 정말 좋아하고 있고요. 한 번에 앞쪽 뒤에 헤더 들어갔어요. FC 모현, FC 모현의 문석주 선수, 문석주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전반 연장 전반에 문석주. 와, 정말 이렇게 되네요. 문석주의 역전골. 스코어는 2대1. FC 모현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FC 모현 문석주 스코어는 2대1. 중앙쪽 박재민,